말구와 하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매번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예처럼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정남도 하늘에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장미꽃 하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도 귀하고 중하신 말씀 인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할 사람 단단한 장벽도 주가를 사랑하시고 즐겁고 도 속에 은혜를 덮어버리고 어둠 낙한 길로 다가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고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한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기하로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한참 예수 낯사람 다시 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게 만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두르셨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한참 기쁘다 예수 한 사람 다시 오니 마지막 놀라서 들어가게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돌아왔나 주말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말 사랑하시오니 한참 기쁘다 사랑을 보 세상을 보 감정감이 없었네
일어났네. 내게 싶은 주의 참고하시오. 괴함을 속하며 드신 주 그리스도의 그가 되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참고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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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으신 주의 참고하시다. 주 앞에 그는 생각스러워 땅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참고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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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으신 주의 참고하시다. 내 주께 대한 당신 생명수 가운데 저번에 고맙고 순종한 주님 참고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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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 달게 비로소 그대 흔드신 영원한 고마운 생기에 한 능력 그대 잡아지 않아. 예수의 보혈로 그대 흔드신 영원한 밤속에 영원히 태어난 깨끗이 영원한 소리와 밤하수록을 함께 그대 흔들어 흘러간다. 어깨가 우리 이제 그대 십자가 흔들 원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 인식이 흔든다. 밤속에 영원한 이대가 깨끗이 인식이 흔든다. 주 예수 다시 그대 그대 용도 팔려보기 내 몸을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진리가 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 흔식이 없는가. 방송에 영원한 죄가 깨끗이 씻기 없는가. 모든 죄에 들어오신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벗어서 죄를 마치 속아간 보혈로 그것과 함께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흔식이 없는가. 밤속에 영원한 죄가 깨끗이 씻기 없는가. 이 시대는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 스토리는 늘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성공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분야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독특한 무엇인가는 남이 가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독특한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생활에 무엇인가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사람은 전 성경을 압축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 인류의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내리신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 가지를 오늘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가장 늦은 나이에 부름받게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75세 때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독특한 내용을 성경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단이었습니다. 이 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아브라함은 옮기는 데마다 앉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단을 쌓더라, 단을 쌓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또 단을 쌓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단에 대한 애착심과 다시 말해서 예배를 얼마나 사랑했고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면 전 성경을 다 이야기를 해도 아브라함 같은 예배에 그런 사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 예배에 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이 사람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이 사람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독생자입니다. 이 독자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귀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가혹한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단 중심의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예배에 얼마나 이 사람이 소중함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예배 자리에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면 이 아들을 죽여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단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아들을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신의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너 같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아브라함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남의 재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직접 번제로 바쳐지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에 관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았던 이 아브라함 단 중심의 사람은 12가지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가 금지하는데 사단 마귀가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누구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금지시키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자꾸만 축소를 시키고 예배를 줄여버립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막습니다. 예배가 점점 한국교회에서 줄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 헌금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영적으로 보았더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못 들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이런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18년은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 생각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예배가 줄어지고 예배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맞는 이 시대,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는데 내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중심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을 옮기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12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단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 철저하게 예배에 죽고 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가지 그에게 주어지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오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는 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바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단을 쌓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첫째, 가나안 땅 가는 사람이, 가나안 땅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 쌓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모세 시대의 광야 40년, 이곳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 있습니다. 광야 교회의 끝지점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즉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단을 쌓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돌아갈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가, 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습니까?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단 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습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환상을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꿈을 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어디에서 꿈을 가지고 어디에서 비전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비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그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단 쌓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단 쌓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예배 중심의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불행히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내 성전에 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 들어옵니다. 주일날 단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이 단 쌓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단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또 네 번째 주신 축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되는 사람이 단 샀습니다. 복의 근원 축복받은 사람이 단 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 내린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하고 상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맺어진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로 맺어진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만 내게 데려와라. 예, 오늘 교회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띵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단중심의 사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는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그는 항상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단을 샀습니까? 쫓겨다니면서도 단을 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있으면서도 그는 단을 샀는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망해도 흥하겠고 나는 죽어도 살 것이며 내게 길이 막혔어도 반드시 나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래산에 갖다 바치라 할 때에 죽이라고 해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무엇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였으되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 말씀이 약속으로 왔는데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아들을 통하여 너 자손을 통하여 내 자손이 번성하며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아들이라고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때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이 아들 이삭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살에서 15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청소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 바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삭 주시기 전에 내게 말씀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자손이 번성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들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약속에서 왔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믿었다가 아닙니다.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말씀할 때 집에서 그는 출발하면서 떠나는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 이야기하는데 평소 내 생각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 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기 전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지금 내게는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내게 주었지 않냐. 그 말씀 내가 믿어진다면 너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민족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맑은 눈,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까요?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가정에 현실의 그 모습을 보았더니 내 가정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생각을 가져라. 약속한 말씀이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반드시 내 가정 형편을 아시는 주여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 내게 주셔서 이 생각을 주셔서 죽여도 살겠고 하나님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 가지세요. 나는 아파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고. 돈이 없으십니까? 이런 생각 가지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지금 망했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물푼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것이야. 이건 믿음이 전에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망했습니다. 망했어도 하나님이 망한 가운데도 흥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 사람을 인류 전체에 믿음의 모델로 세워놓았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섯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같이 단을 쌓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런 신앙 믿음 가진 사람 반드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는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식의 축복을 받습니다. 항상 웃음을 주는 이삭이라는 자식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이 아들이 효자였고 어느 정도 이 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냐면 그의 나이가 최소한 청소년이었다고 한다면 모리아산에 늙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려고 단 위에 올려놨을 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죽음의 자리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자식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그리하면 내게 주신 이 자녀가 이삭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7절에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바로라는 왕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뺏어갔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지라. 누구 때문에 내렸습니까? 아브라함 부인을 뺏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로를 통해서 그 부인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림을 당할 때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을까요? 항상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단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분명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때문에 고향도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구별된 사람, 아브라함은 지명된 사람,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지명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그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 번째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한 가지 모델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떡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도주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떡의 축복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성에 쥐었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브라함이 떡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 떡을 그냥 막연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포도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 사실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예수부터 죄사함의 피, 포도주를 통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등한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엘리야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민족 전체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마디가 엘리야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첫 마디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 엘리야 입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주의 종에게 무조건 가까이 하는 것이 능사입니까? 아닙니다. 왜 주의 종에게 가까이 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했습니다. 예배 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의 종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 무엇을 합니까?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을 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주의 종과 연합을 해서 각 교회마다 예배 자리, 무너진 예배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자리가 회복되면 내 가정의 역적 생활이 회복됩니다. 이 민족이 회복됩니다. 예배 자리가 무너져버리면 한국교회가 역적 생활이 무너져버립니다. 신앙 생활의 중심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제물 드리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시간을 드리는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부터 바로 세워라. 수축이 무엇을 말합니까? 없는 자리에서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본래 있었는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단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하나님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야곱의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시키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해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그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냐면 동서남북에서 이 야곱의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는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야곱을 향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면 고울, 동서남북에 야곱이 일행을 추격한다는 것은 쫓아오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내 가정에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사람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원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공격을 받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킬 때에 예배 자리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 것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취미 삼고 날마다 예배를 낙으로 삼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이 한 여인, 예수님과 단 두 사람만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요?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말입니까? 이때가 무슨 말입니까? 이때가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가 단 두 사람만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그 예배 때라는 것인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는 지금 장소를 묻고 있느냐? 예배의 주체가 누구며 너는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데 내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내 하나님이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 앞에 서 있는 내게 예배하는 것이 곧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린 기복신앙, 기복신앙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한 데서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천지창조 6일째 날 사람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세요.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복의 종교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복의 하나님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기복신앙이라고 말할까요? 기복신앙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을 찾지만 전부 내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내 육신의 어떤 것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종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혀 내 기도한 사이클이 잘못 맞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파수가 다릅니다. 채널이 같아야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손에서 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히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너 앞에서는 지금 이때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요,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천국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다 했으니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복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한 주의 백성들에게 저 천국의 축복이 영생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